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저희 그 디프코리아 아산 상용차 샵에 나와 있는데 지금 캠핑카 포터인가요 이게? 포터? 기아 거 봉고죠, 봉고. 캠핑카 작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요즘 캠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캠핑카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항상 오염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뭐 노면이 안 좋은 데에다가 노면이 좋지 않은 데에다가 이제 항상 받쳐놓고 며칠씩 그 숙박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래서 캠핑카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을 하려고 지금 막 준비 중이에요. 지금 작업 중인 거는 지금 아산점 아산 상용차 샵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차고가 높죠. 일반 매장 보통 일반 매장 리프트가 3.8m 4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띄울 수는 있지만 띄어봐야 진짜 한 요만큼 바퀴 무릎 정도밖에 못 띄우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산 상용차 샵은 이렇게 그 독구죠, 독구다이라고도 많이 하죠. 독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차를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이거 볼트 캡을 이렇게 끼워 놓으셨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샤프트도 이렇게 마스킹을 해놨고 디쇼바 서스펜션도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볼트류나 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센서류 센서류는 이렇게 마감을 쳐놓고 지금 한참 지금 마스킹 커버링 중이죠. 보통 캠핑카나 버스 뭐 대형 트럭들은 언더코팅을 사실 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할 만한 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용차 전문 샵에서 시공을 받으시는 게 유일하게 깔끔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산 저희 디프코리아 아산 상용차 샵 그러니까 아산 상용차 샵은 디프코리아는 아산점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 샵은 아산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 그 상용차 샵에 캠핑카부터 승용차는 안 해요. 그러니까 캠핑카 1톤 트럭 이상부터 대형 버스까지 시공을 할 수 있는 샵이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다가 아산점 상용차 샵 사장님 번호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본사 저희 그 디프코리아 본사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아산점 사장님한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상용차 샵 사장님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점심 좀 넘어서 차가 입고됐는데 마스킹 커버링 작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 틈 지금 보시게 되면 문 틈 이런 데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을 꼼꼼하게 지금 치고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 틈새로 나와서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비닐은 이렇게 지금 현재 아랫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쳐놨는데 이제 이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로 높게 띄워서 전체 비닐을 커버링을 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막 마스킹 작업 중이라 제가 뭐 사실 이거는 찍을 게 별로 없어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도 코팅제가 안 묻게끔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성 있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 없이 작업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커버도 바퀴 커버도 이렇게 지금 다 순수 제작하셔가지고 맡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작업이 끝나면 하부 모습이 사실 뭐 포터랑 똑같아요. 캠핑카라고 해도 포터 베이스에다가 그 위에다가 탑을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하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목소리가 좀 다르죠. 네, 저희 대표님이 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오늘 촬영을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차량은 봉고3 차량입니다. 봉고3 캠핑카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샵에서 전문점에서 이렇게 시공이 좀 힘들죠. 차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이 거의 대부분 불가능한데 저희 디프코리아 상용차 프로샵은 이렇게 캠핑카부터 해서 버스 뭐 대형 트럭까지 전부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뭐 똑같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세라믹 플러스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 기름통이 보이네요. 기름통. 자, 이렇게 기름통은 스틸이기 때문에 뭐 부식이 나죠. 그리고 이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도 알고 계실 텐데 기름통도 이 하부쪽 아래쪽 굉장히 부식이 심합니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차가 하부 뭐 부품도 그렇지만은 하부 커버류도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하부 스틸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톤차 같은 경우는 부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코팅 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휀다 안쪽까지 전부 다 시공이 가능하고 지금 좀 꼼꼼한데 제가 라이트를 비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네. 조명을 비춰서 하부를 한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저 안쪽까지 휀다 전부 시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라믹은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뭐 볼트류들은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으로 한 번 더 보호를 하고, 이제 여기에는 볼트류 같은 데에는 세라믹 코팅제가 묻질 않아요. 이제 코팅제가 묻으면 이제 규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비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사이즈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한 번 더 보강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볼트류나 뭐 커넥터, 센서, 전자기기들은 저희가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은 여기에 코팅제가 묻지 않겠죠. 여기는 이제 뭐 고무 부싱 뭐 이런 부분에는 코팅제가 묻으면 뭐 잡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비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하부의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하부에 취약하다는 거죠. 오염물에 뭐 1톤차는 가장 뭐 부식이 심해서 언더코팅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존재하지 않고 부식도 굉장히 심해서 언더코팅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언더코팅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식이 너무 심해서 운행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디프코리아 프로샵 상용차 샵이죠. 네, 상용차 샵에서는 모두 다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디프코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뭐 1톤 트럭부터 대형 화물 트럭, 버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도 마땅하지 않죠. 주차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라믹 플러스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세라믹 플러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네,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뭐 먼지나 뭐 이렇게 끈적끈적이거나 뭐 오염물이 달라붙거나 전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외부에 오염물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도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는 당연히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도 중요하지만 이 세라믹 플러스의 방수 기능이 한몫하는 거죠. 굉장히 깨끗하고 항상 깔끔한 하부를 지속할 수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시공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인 내구성으로 평생
부식 없이 오래오래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딥코리아는 뭐 승용차부터 해서 수입차 모든 차량 전부 다 이렇게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용차 프로샵에 방문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넘어다니기도 힘든데 막 숨이 차서 죽겠네요. 전부 다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딥코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부 한 번 더 보고 영상은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